하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말 알고 씁시다의 아나운서 김상엽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지났습니다. 차례상도 차리고 성묘도 가고 그리고 추석하면 뭐니뭐니 해도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휴식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학교 생활로 다시 돌아와야만 한다는 사실이 정말 아쉽기만 합니다. 풍성한 한가위의 기분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는 지금 마음속에 한가위 때 가졌던 풍요로운 마음을 간직한 채로 하고 여러분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을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외래어 표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외래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잘못된 표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하고 여러분들께 외래어 표기에 대해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 표기 제3장 표기세칙 1절 영어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외래어 표기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1항은 무성 파열음인 프, 트, 크입니다. 첫째,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은 받침으로 적습니다. 그 예로는 갭, 캣, 북이 있습니다. 둘째, 짧은 모음과 유음, 비음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은 받침으로 적습니다. apt, setback, act가 그 예입니다. 셋째, 위 경우 이외의 어말과 자음 앞에 무성 파열음은 을을 붙여 적습니다. 그 예로는 스탬프, 케이프, 파트 등이 있습니다. 제2항 유성 파열음에는 브, 드, 그가 있습니다.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은 을을 붙여 적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요. 그 예로는 벌브, 랜드, 지그재그, 키드냅 등이 있습니다. 개념을 배워보았으니 문제도 풀어봐야겠죠? 다음 예제의 답을 생각해볼까요? 제가 알려드렸던 개념들을 잘 떠올리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보시죠. 타깃이란 단어는 타겟, 타게트, 타켓, 타케트, 타깃, 타기트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올바른 우리말 표기는 바로 타깃입니다. 타켓이나 타켓은 원어의 발음과는 동떨어진 것이며 타겟, 타게트의 에는 철자식 표기로서 원어에서의 발음 이와는 다릅니다. 결국 타깃과 타깃이 남게 되는데 받침으로 쓰는 두 가지 조건 중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 프, 트, 크는 받침으로 적는다에 해당하므로 타깃이 발음 표기가 됩니다. 플루트의 어말 트는 받침 시옷으로 하거나 티읕에 을을 붙여 트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플루시거나 플루트입니다. 그러나 외래어 표기법 제3장 1절 1항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경우만을 제외하고 자음 앞이나 어말의 무성 파열음은 을을 붙여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루트가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랍스타, 랍스터라고 잘 알고 있는 이 단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로브스터로 적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외래어 표기 제3장 1절 2항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브, 드, 그는 으로 붙여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외래어 표기에 대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신경 써서 잘 살펴보다 보면 외래어 표기가 틀린 표현들이 참 많은 것 같죠? 알고 보면 다 보인다니까요. 하고 여러분, 다짐을 계속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되고 다짐한 대로 실현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해 드렸던 것처럼 추석 때의 풍요로움을 가지자고 다짐한다면 여러분들의 남은 2학기를 모두가 즐겁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